한솔롬데코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기술력, 역시 기술력을 가진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을 확인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한 분이 GST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GST와 두산중공업,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또 공교롭게 저희가 어제 방송을 했는데 또 두산중공업이다. 근데 다 어제는 다른 이야기 때문에 가지고 오셨는데 네. 두산중공업 그럼 일단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태근 팀장님. 다른 걸로 바꿀까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테마가 엮여 있으면 좋은 네. 종목이겠죠. 일단은 그냥 두산중공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원자력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원전 대장주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뭐 한전기술도 괜찮고요. 그리고 한전산업도 괜찮고 보성파워텍도 괜찮고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내에서 본인이 맞는 성향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산중공업 대표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서두에 원자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뭐 친환경에 대한 역설 때문에 지금 화석연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과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자력이 클로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프랑스 사례를 좀 예를 들어 드렸는데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 그 의존 비중이 한 70%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14기를 폐쇄를 하고 그리고 50%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했었는데 이게 마크롱 대통령이 와서도 그 기조가 유지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경제거든요. 경제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대통령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전기요금이 더블로 2배 이상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유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천연가스 가격이란지 전력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10억 유로, 1조 3천억을 투자해서 원자력에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넷제로 정책을 수립을 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도 2015년부터 잘 아시겠지만은 또 석탄 발전을 줄이고 풍력 발전 용량을 상당히 많이 늘렸었는데 네. 바람이 안 불면은 발전이 안 된다는 이런 단점 때문에 또 원전 정책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영국 같은 게 SMR 그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프랑스, 영국 대표적인 국가들이죠. 국가들이 그리고 이제 체코 쪽에서도 이제 원전을 수주를 받을 건데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 적대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그동안은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지원이 있다라면은 또 우리나라가 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원전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 전기 생산 법안을 좀 제출했었는데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직발적 탄소세와 연관성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원자력 쪽으로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계속해서 이 원전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두산중공업이 원전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을 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뭐 에너톡 같은 종목들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중공업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두산중공업이 원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풍력도 하는 거거든요. 풍력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자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뭐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인 상황인데 오히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다시 원자력으로 부각되는 시장의 상황,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원자력 관련 종목, 두산중공업, 민간기업에서는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원자력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기침을 네. 콜록콜록 하셨는데. 네, 목이 메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길래 그렇게 감동하셨습니까? 네, 감동하기보다 너무 길어서 앞에 내용이. 네. 네. 어제도 들었는데 또 듣다 보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팀장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김민수 대표님은. 좀 새로운 거 찾아야죠. 네. 네. 그럼, 새로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GST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GST. 싶은데, 예. 이쪽이 문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세히 보게 되면
친환경 관련 쪽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쪽에서 스크러버 칠러 관련된 쪽의 회사입니다. 근데 거의 매출 비중은 비슷한 쪽인데 여기서 부각받는 게 뭐 칠러 같은 경우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그 스크러버는 유해가스 정화 장치인데 이 스크러버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대기 중에 유해가스를 정화한다라는 부분들이 미세하게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좀 더 확장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CO2를 발생하는, 그러니까 즉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전통산업 쪽에 만약에 굴뚝에 설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까지 잘 잡아낸다고 하게 되면 큰 것도 잘하겠죠. 그런 쪽에서 이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한 이제 반도체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대만이나 마이크론 쪽의 신규 매출처가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확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자 특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의 확정이라든가 또 이번에도 비메모리 관련된 쪽에 평택 공장 증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네. 올해 매출이 67% 늘어납니다. 2,700억 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35%, 한 420억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시총이 2,600억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너무 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행 PR로 계산하게 되면 7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최근에 반도체 쪽 인기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저점 한번 확인하고 서서히 다시 움직이는데 이 부분의 실적만 가지고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직전 고점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탄력 계속 비교해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GST를 김민수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의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세히 들여다보면 친환경 관련된 이슈도 이 테마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격 전략으로 이어가게요.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GST부터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이번 달에 좀 저점을 잡고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 중기 저항권까지 돌파를 했던 상황들이고요. 네. 다시 한번 살짝 눌림목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냥 달리느냐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눌림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28,0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흐름들을 확인하고 대응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대가 있는 33,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약 2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T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다시 좀 시동을 걸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23,000원 이하면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6,500원 정도 설정을 했고 손절가는 21,5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과 GST 함께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친환경, 뭐 탄소 배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한솔롬데코가 어제 상승했지만 오히려 친환경 기술력을 가지고 실적도 뒷받침되어 있는 GST도 살펴보자. 다른 한 분은 오히려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의 원자력 관련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두산중공업까지 함께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준비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 네, 일단 단기 저항선이 돌파가 된 만큼 네. 지금부터 또 탄력이 이어가는지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수급에 대한 변화, 특히 어제도 외국인 기관의 매수자가 들어왔는데 네. 요구보다는 좀 더 단단하게 들어와야 추세적인 흐름들이 강화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수가 안정권이면 어차피 종목 장세입니다. 그렇죠. 예, 종목들 계속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단기 저항선 돌파하고 나서 추이 좀 지켜보고 종목별 장세는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 플레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태현 팀장입니다. 네, 저도 뭐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회복 속도를 보시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탄력 있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이 탄력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건 뭐 지수 대형주보다는
뭐 김인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종목별 중심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영상 컨텐츠라든지 이런 뭐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지수 대형주보다는 뭐 개별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봐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은 좀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한번 지켜보고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